안녕하세요. 이루비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회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뒷땅 또는 탑핑, 특히나 아이언이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레슨 시작합니다. 저희가 백스윙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리버스 피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을 중심으로 장축 회전을 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은 리버스 피봇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백스윙 회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의 백스윙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은 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어드레스 때 틸트가 많아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 회전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백스윙이 안으로 들어가서 크로스오버가 되고 또 다운스윙 때는 얼리 익스텐션이 거의 90% 이상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아이언을 다운블로우로 치지 못하고 퍼올리면서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회전을 만들려면 우선 아이언 같은 경우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만들어서 체중 이동을 하고 퍼올려서 치는 것이 아니라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머리가 움직이면서 회전을 만들거나 또는 회전량이 너무 많아 버리면 다운스윙 때 뒤집어질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 어드레스 때 너무 많은 양의 틸트가 들어가지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드레스 때 그립을 잡을 때부터 오른손이 밑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의 척추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딱그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반대로 척추가 기울어진 거는 잘못된 동작이고요. 이 연습 방법은 머리가 많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축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인데요. 머리를 벽에 대고 회전을 만들 건데요. 아마 머리가 잡혀있는 느낌에서 회전을 만들면 내 느낌에는 왼쪽 어깨가 낮아지는 느낌이고 조금 더 제자리 턴을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축이 많이 움직이는 회전이 아니라 조금 더 제자리로 내가 회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회전을 만들려면 약간의 척추가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장축 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각자의 유연성에 따라서 머리가 고정될 수도 있고 조금 움직일 수는 있으나 머리가 한개 이상 두 개씩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이건 회전이 아니라 숙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회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